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애국동지 여러분, 저 멀리 부산에서, 대구에서, 대전에서, 울산에서, 포항에서 올라와주신 동지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또한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 세계 해외 동지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냉면이 목금으로 넘어갑니까? 이 도대체 어떤 망나니 같은 놈들이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까? 여러분, 이 소리 들어보셨죠? 우리의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북한에 떨거지 놈이 와서 이따위 망발을 했습니다. 재벌 총수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뭐하는 놈들입니까? 당연 보따리 사갖고 가자고 해야 될 놈들 아닙니까? 없습니다. 이런 놈들이 이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?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는 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? 항복 문서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도 따뜻하게 대한민국의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자의 집 아닙니까? 그리고 3일 전인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 의무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얼빠진 놈들이 있습니다. 옳습니다, 여러분!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법관입니까? 아닙니다!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는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전방에 있는 철책이 거두어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이 나라는 재물이 활짝 열렸습니다. 이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? 응합시다 여러분!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?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부었습니다. 그러나 그 틈을 타서 야금 야금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젊은이들을 길러지 않았고 이념 무장을 하지 않았고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설마와 무관심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. 설마가 나라를 잡아먹은 이 처참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습니까? 우리는 정말 떳떳한 음행의 나라입니다. 나라가 위태할 때 모두 일어서서 깨닫고 난 후보든 이 나라는 반석에 올라질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. 화이팅입니다! 어제 안동에서 집회를 하면서 행진을 할 때 곳곳에서 3355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해주세요,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잡는 뜨거운 손을 우리는 피가 통하는 우리 애국동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. 정말 이제는 이 나라는 바로 갈 수 있는 기틀이 잡혔다고 봅니다.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내 이웃, 내 자신, 그리고 내 자식들 전부 깨닫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. 화이팅!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다!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젊은 피 끓는 젊은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. 이들에게 지금부터 무조건 이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. 그들이 비록 조금 아직 숙달이 덜 됐더라도
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의 새싹이고 이 희망의 증거들을 잘 보존해서 이들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믿고 맡깁시다. 화이팅!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뒤에서 열심히 열심히 후원해서 우리가 닦아놓은 이 조국을 이 청년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줍시다. 화이팅! 우리 청년 곽준엽 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화이팅! 나가자! 나가자! 싸우자! 싸우자! 뭉쳐서 이기자! 이기자! 곽군!